누구나 크고 작은 걱정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마치 삶의 일부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적당한 긴장감은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두려움은 생존에 필요한 방어 기제를 제공합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늘 조심하게 만들지요. 스스로 제어하게 만들고 방종하지 않습니다. 젊다고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제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염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보다 질병에 대한 염려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병에 걸린 환자들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증세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두 날만 걱정하지 않는다면 평생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와 내일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로 채우면 웃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으로 살다 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행복을 알아채지 못하고 흘러갑니다. 시간은 어차피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할수 없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할수 있는 일까지 망칠 수 있게 됩니다. 후회보다 격려로, 불안보다 믿음으로 채워갈 때 시간은 나의 소망을 담아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두려움을 대하는 반응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내시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 겸손과 절제와 배려로 채워간다면 두려움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찾읍시다.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용기 내십시다. 오늘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여, 두려움을 정복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모든 두려움 주님께 맡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두려움보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염려보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지식과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여, 두려움을 정복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수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하셨으니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면 어떨까요? 잘 됩니다.